제품 선택 후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주 비빔 라이스 버거. 라이스 버거 밥처럼. 밥처럼이 아니라 밥이지 밥. 약밥같이 완전 찰지게 뭉쳐놓은 밥. 소스로 약간 고추장 소스가 있긴 한데 되게 묽은 고추장 소스예요. 삼각김밥 고추장 맛임. 오, 맛있다. 맛있다. 여기 계란튀김, 계란후라이가 아니라 거의 계란튀김이야. 계란튀김이 있었거든요? 노른자가 반숙이었어! 어머, 나 어떻게 반숙했지? 오늘은 고기는 얇은데 튀김옷은 두꺼워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튀김 맛이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 그 패스트푸드점의 튀김 맛. 끝이에요? 예이, 제 꿈. 냠냠굿.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로비, 효비로빔. 제가 얼마 전에 테무라는 곳에서 옷을 좀 샀었거든요. MBC에서 이 어플이 보도되는 거를 봤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 급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랑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용자 수가 엄청 늘어난 어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런 어플이 있구나 하고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친구가 카톡으로 무슨 친구 초대를 하면은 무료 쿠폰을 준다고 이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좀 샀어요. 근데 테무에서 광고 메일이 온 거예요. 이렇게 어플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옷들이 광고를 받고 산 옷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제 돈으로 산 옷들이거든요. 진짜 제가 산 거라서 제 취향의 옷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무 신규 가입자분들은 코드 DKT4275를 직접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은 13만원에서 26만원 사이에 쿠폰 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게 직구인데도 무료 배송인데다가 또 90일 반품 서비스도 있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는 거라서 아 혹시 사진이랑 다른 거 오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조금 했었거든요. 사진이랑 좀 다르거나 아니면 사이즈 미스나면은 어차피 90일 무료 반품을 해준다니까 반품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제가 구매한 옷들 딱 제가 생각한 그대로 와가지고 다 만족하면서 입고 있어요. 근데 또 저는 약간 해외여행 갈 때 해외 사이트에서 뭘 결제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라도 직구 사이트 뭐 결제할 때 약간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없는 통장으로 결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일회용 가상번호를 통해가지고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 구매한다는 점이 조금 거시기한 분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머니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차근차근 옷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일단 라이브 할 때 루비님들이 물어보셨던 가디건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입고 올게요. 뿅! 짠! 돌아왔습니다. 짠! 이번에 산 것 중에서 제 최애 가디건이에요. 옷이 되게 특이한 데다가 직구여가지고 같은 옷 입은 사람 마주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마주쳤다? 그것은
루비인 거임. 인사해요. 어? 혹시 루비? 야노도? 야나도? 아, 인사해요. 짠. 맨투맨입니다. 일상복을 입으려고 샀어요. 이 맨투맨이 이렇게 기모거든요? 근데 기모인데 얇아. 그래가지고 좋아요. 왜냐면 저는 두꺼운 거 입으면은 너무 이 갇힌 느낌이고 답답하고 또 땀이 나가지고 또 너무 얇으면은 추워! 내 몸뚱이! 너무 관리하기 힘든 몸뚱이야. 아시죠? 온갖 이쁘고 특이한 옷들 막 고심해서 사면은 가장 많이 입는 것은 이런 옷이라는 걸. 짠! 요거는 이렇게 좀 펌퍼짐한 가디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눈속임으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거. 뿅!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줄무늬 옷입니다. 뭔가 특이해. 좀 이렇게 늘어나는 옷이야. 얘 색깔이 딱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이라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참고로 저는 퍼스널 컬러 했을 때 봄웜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꾹꾹로 입으려고 산 옷입니다.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언제 꿈이지? 다음에 여행 갈 때나 입을 수 있을란가? 이렇게 다 입어보았습니다. 제가 하울을 조금 찍어봤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행. 이거 쇼핑몰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갑자기 또 남의 직업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돼버렸다. 그러면 저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불고기 볶아서 달래 무쳐가지고 먹어야겠어요. 당근만 주세요.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참나물. 이거 불고기에 넣어 먹을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불고기는 뭐? 데쳐서 나물에 먹으면 돼요. 불고기 넣으려면 버섯을 넣어야지. 아, 야채 넣고 싶어가지고요. 네. 팽이? 버섯이잖아요. 어? 예, 이거 달래 하나 주세요. 다른 거 들어가면 맛없는데. 가기 전에 엄마가 싸주는 밥 있잖아요. 김밥.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밥김이 아니라 소금김을 사왔습니다. 뭐야? 너무 맛있어. 와, 시장에서 막 구운 김이거든요?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지금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냐? 어떻게 나 먹박지가 되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 아시죠? 이거 김밥김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 터져야. 맛있겠다. 아씨, 이거 손질하는데 수백 년 걸렸는데 먹는 거는 한순간이네. 달래무침 먹을 때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먹읍시다, 여러분. 짠! 너무 맛있겠다! 달래장이랑 김밥! 짠! 김밥입니다. 김밥이 아니라 김밥. 김밥. 이거는 한 손으로 뜯어 먹는 게 제 맛이라고요? 정정합니다. 두 손으로 먹습니다. 김밥김은 좀 질기잖아요. 근데 얘는 소금김이라서 질기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만든 달래장 김밥부터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소금기운으로 싼 김밥 특유의 그 짭짤하고 그 아침에 간단히 먹는 그 맛. 불고기 너무 많이 넣었나봐. 김밥이 좀 짜요. 이렇게 김치 올려서
얘는 김치불고기입니다. 짠! 단면.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들고 뜯어먹는 이 재미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이거 한 입만 더 먹고 잘라 먹을게요. 달래 올려서. 너무 맛있다. 여러분, 시장김 진짜 맛있네요. 와, 이 풍미 뭐야? 너무 맛있어요. 아, 이렇게 김 쫙쫙 찢어가지고 밥 싹 올려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달래장. 원래 달래장은 마른 김에다가 장을 올려서 먹는 거잖아요. 마른 김도 맛있는데 속은 김에다가 먹어도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튼 다 잘 어울려. 잘 먹었습니다. 좀 달달한 걸로 조금 내려줘야겠어요. 크림 언제 나와요? 크림탕 팥빵인데. 크림 언제 나와요? 알바할 때 간식으로 나온 빵이거든요. 안 먹으면 챙겨가라고 해가지고 챙겨왔어요. 맛나? 아,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 전광렬 아저씨 그 크림빵 먹는 거 그 따라하고 싶었는데, 아 이미 빠가져 버렸어 빵이. 그 전광렬 아저씨 유명한 짤 있잖아요, 크림빵 먹는 거. 김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계속 생각나. 내일 또 사 먹어야지. 완전 그렇게 먹고 다닌 거야. 어. 민망한데. 그러니까. 응. 그래. 아야, 씨. 야, 이거 어떻게 떼지질 않아? 생물에 먹어야 그냥 이걸 하나 더 싸. 그냥. 아. 어, 너 지금 여기 티셔츠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 여기 야수 같다. 흰 바나나 같고. 되게 월남쌈이 아니라 뭔가. 베네노아. 힘들어요, 돼지 강아지. 오. 어머, 애기다. 어머, 너무네. 왓츠 인 마이 장바구니, 그것은 바로 CU 편의점. CU 편의점에서 사온 오색 비빔밥. 오, 씨, 맛있겠는데? 여러분, 이거 응급실 떡볶이인데. 치즈를 뭘 올릴까? 노란색 치즈 줄까? 하얀색 치즈 줄까? 오! 참기름 냄새 개굿! 먹겠습니다. 와, 이거 CU에서 산 오색 비빔밥인데 4,500원이요. 진짜 괜찮다. 비빔밥이 4,500원이면 진짜 가격적으로는 완전 최고. 가격도 싼데 재료도 꽤 괜찮았거든요? 나름 막 고기도 있고.
아니 이거 너무 괜찮은데? 5,500원 이랬으면은 그냥 추천 이랬을 텐데 4,500원이잖아요? 강추. 맛있다. 싱겁지도 않고 적당해요. 마른 고기도 있고. 고구마 떡이다. 저 떡볶이는 그 다음날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양념이 스며들어서. 여러분 CU 가시면은 이 비빔밥 드셔보세요. 근데 제 입에는 살짝 싱겁긴 해요. 고추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원래 카레밥이나 짜장밥도 양념 엄청 많이 해서 먹는 거 좋아하고 비빔밥도 고추장 좀 많이 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짜게 먹는 편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비벼 먹는 거 먹을 때는 양념이 좀 가득한 게 좋더라고. 뭐 스파게티도 스파게티 양념이 가득한 게 좋아. 아무튼 제 입에는 고추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500원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맛있었어. 가성비 굿굿.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옥사부 마라짜장. 짜장이랑 마라 냄새랑 동시에 나요. 냄새. 오, 진짜 마라 냄새가 나는데?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라샹궈 먹다가 조금 남은 거에 짜파게티 넣어가지고 막 먹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듯한데 마라 맛이 엄청 강하진 않아가지고 이 초보자들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마라 어쩌구 맛들은 마라 고추소스를 넣는 식이던데 얘는 분말 스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뿌릴 때 살짝 그 라면 MSG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먹을 때는 라면 특유의 MSG 맛은 강하게 나지 않아요. 일단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완전 마라 맛 이렇게 맵지는 않지만 살짝 미묘하게 매운 분위기가 슬슬 풍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라 맛이 존재감은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진하진 않아가지고 되게 초보자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진하지 않아서 오히려 질리지 않고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호입니다. 저는 원래 마라 맛이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따 맛있다잉. 근데 뭔가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뭐가 지나갔나? 내 젓가락만에 410칼로리를 섭취해버리다니 뭔가 아쉬워. 뭔가
뭔가 양이 조금 아쉬워서 컵라면 한 개 더 끓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탈리아 브이로그에서 완전 추천했던 건데 제가 이탈리아 갈 때 베이징 공항을 경유했거든요. 거기서 배고파가지고 그냥 사 먹은 건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와 이거 집에 갈 때도 베이징 공항 경유할 때 꼭 사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못 샀었어요. 그때 먹기만 하고 검색해보니까 직구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구로 샀어요. 배송비 때문에 언니들이랑 공구했어요. 이게 또 6개가 한 세트거든요. 언니들 몇 개 살 거야 이래가지고 6의 배수로 맞춰가지고 공구를 했습니다. 일단 마라 맛도 강하고 중국 식초 맛도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고수들이 즐겨 먹을 만한 맛이에요. 아까 그 마라 짜장은 뭐 초보자들도 먹을 수 있을 맛이고 얘는 고수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허거집 가보면은 소스 셀프칸에 중국 식초 있잖아요. 까만색 식초 그 맛이에요. 그래서 그 맛이 싫으신 분들은 아까 스프 넣을 때 까만색 액체 있죠? 그거 안 넣으시면 돼요. 그게 식초거든요. 하지만 전 그 맛 때문에 먹는 겁니다. 너무 맛있다고요. 이 새콤새콤한 맛. 컵라면인 주제에 이렇게 두부까지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요망한 놈. 내 입으로 먹어서 없애줘야겠다. 이게 당면이라서 약간 컵누들 같아. 근데 이게 당면이라서 그런지 국물이 진짜 안 식어요. 너무너무 뜨거워. 이것은 불타는 고추기름입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아 맛있다. 그래서 점심 끼니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 매실청을 쟁여놓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해.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배탈이 잘 났거든요. 항상 집에 매실이 있어야 돼. 맨날 본가 있는 거 갖다 먹다가 한번 사봤어요. 시판대는 수제 매실청. 아 맛있네. 만두 먹어야지 만두. 이건 마켓컬리에서 산 김치만두인데 깍두기도 들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김치만두인데도 고기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약간 고깃집 깍두기 볶음밥 만두 같아요. 색깔부터가 도라쭈? 이걸 진짜 강추.